진심이 되는 오늘 저가 손절 잡고요. 한 25,150원 부근, 200원, 150원 요 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하겠습니다. 스윙 가능해요. 단타 스윙 다 됩니다. 자, 그렇지. 진심이 되어 나 있다. 이것도 스윙 가능한데요. 단타로 보실 분들은 1,820원 어제 이 궁굴이 상단 잡고요. 그러고 봅시다. 매수는 뭐한 1,870원 부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T3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CJ 시푸드 어제 영차 종목입니다. 손절 여기죠. 2650원 손절이고 1차 진입 가능하죠. 이렇게 2분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잡으시고 2분할해서 평단 좀 낮추시면 뭐 손절 한3% 정도까지 낮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차 종목은 2분할해서 한뭐3%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제 손절을 낮추시면은 손절은 한3% 정도 만약에 슈팅 나오면은 뭐 여기 이제 앞쪽까지 간다라고 쳐도 뭐한15% 이상이기 때문에 자, CJ 시푸드 1차 진입 가능입니다. 어제 잡으신 분들 개꿀. 자, 요큰 흐름. 요큰 흐름을 지금 이제 뚫기 직전입니다. 뚫기 직전이고 궁굴이 쳐져 있어요. 그지? 궁굴이 쳐져 있기 때문에 샤프론 스윙 가능해요. 짧은 손절은 6,740원. 긴 손절 6,040원. 이렇게 잡고 하시면 됩니다. 짧게 잡느냐, 뭐 6,040원까지 이렇게 길게 잡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스윙이 가능하다. 어제 영차 종목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가능합니다. 펩트론. 요거 손절 짧고 좋습니다. 이 깨지면 그냥 손절하면 돼요. 자, 손절이 지금 만약에 한다라 그러면 이거는 2%, 뭐3% 이내에요. 7,150원 손절 잡고 펩트론은 0차 진입 가능합니다. 잡으신 분들 나 있다. 자, 펩트론이 만약에 이거 이제 또 떴다 빠지잖아요. 또 해도 됩니다. 어제 0차 종목, 0차 종목인데 이거 또 잡아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0차. 또 잡아도 되겠네요. 만약에 오늘 이따가 끝날 때쯤에 여기서 끝난다. 또 잡아도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무 기술은 그동안 내려오면서 이거 하방 매집이고요. 하방 매집을 했기 때문에 요 2번 자리 횡보 좀 짧게 나오고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1960원. 짧은 손절은 1960원.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 1770원 둘 중에 어디를 손절을 잡느냐 본인이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0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거래량 좋네요. 0 나오고 지금 차 이격 다 였고 이격이 다 였고 자 손절 어디냐 짧은 손절은 여기 성공한 변곡입니다. 13,200원 짧게 손절 잡으실 수 있고, 긴 손절은 여기 이제 뭐 111선까지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손절이 상당히 길어요. 지금도 손절이 길어. 이거 손절이 길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분할 매수를 좀 하셔야 되는데, 1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어간다 치면은, 오늘 한300 정도, 200에서 300,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더 빠진다 그러면 한700 정도, 저렇게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를 들어갈 수는 있는데, 5대5보다는 뭐한 3대7 정도로, 왜? 손절이 길기 때문에, 분할 매수, 좀 3대 7 정도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300 정도 들어가서, 뭐, 만약에 바로 올라가면 땡큐.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이 밑에서 한700 정도를 더 사서, 손절가를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영차 종목 진입은 가능합니다. 자, 어제 시가 손절 잡고요. 오늘 1차, 그리고 뭐 내일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2분할 정도 2차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2130원 어제 시가 손절 잡고 가능합니다. 자, 웹젠 가능합니다. 이 웹젠 요거 좀 괜찮아요. 웹젠이 괜찮은데 웹젠은 어제 시가 손절 잡기보다는 좀 밑에서 여기까지 보셔도 될것 같아요. 14,800원 정도 손절 보시고 손절 잡으시고 이렇게 2분할하면 될것 같습니다. 웹젠 0차 종목으로 진입 가능합니다.
자, 한국 유니온 제약은 손절이 여기입니다. 6,650원 손절 잡고요. 경차 진입 가능합니다. 자, 진 시스템이 저희 이거 예전에 이제 영차해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수익이 난 종목인데 다시 지금 차살인데 차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좀 손절이 길어요. 6,385원이 손절인데 진입은 가능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일파마홀딩스처럼 이것도 3대 7 정도로 제가 손절을 낮춰야 돼요. 조정거래량은 좋습니다. 0 들어오고 나서 지금 차자리 조정거래량 좋고 5일선과 이격도 붙었고요. 진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 계획을 반드시 잘 세우셔서 손절을 줄이셔야 된다. 손절가를 줄이셔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영차 종목 가능한 거는 제일파마홀딩스, 일성건설, 웹젠, 한국유니온제약, 진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한번 떴다가 빠진 거 있잖아요. 펩트로. 요건 또 매수 가능합니다. 손절 똑같고요. 또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섯 종목 보시면 되겠네요. 제일파마홀딩스, 일성건설, 웹젠, 한국유니온제약, 진시스템. 그 다섯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